때면 엄청 죽였어요. 어, 한번 대숙청으로 피바다가 부렀지. 피바다가 한번 불었었죠. 어, 지금은 교도소 재정비 중입니다. 어, 다시 어,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 네, 저 시체를 못 치워요. 치울 데가 없어. 어, 영안실을 한 200명, 아, 한 100명 정도 심게 해놓게 해놨는데 영안실에 더 이상 시체를 놓을 데가 없어요. 어, 대숙청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 200명을 죽였었죠. 아, 정확하게 300명을 죽였다. 보자. 어, 429명을 죽였네. 이야... 교도소 가격 마이너스 340만 달러. 참고로 여기 직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요. 총서부 50명, 정원사 30명, 요리사 30명, 인부 200명, 교도관 76명, 무장교도관 50명, 의사 10명, 심리학자, 현장감독, 보안 책임자, 교도소장, 회계사, 변호사 한 명씩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직원들이 여기를 근무하고 있어요. 어, 그런데도 여기가 왜 이렇게 더럽냐? 대숙청 때문에 그래요. 이제 숙청을 한번 제대로 한번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빈 감방 많을 텐데 여기. 감방 문을 열어놔야겠다. 어, 나가고 싶은 자는 나가. 집에 가도 돼. 얼마든지. 야, 근데 이거 진짜 다 언제 치우지? 야, 멋진데, 멋져? 청소부가 50명, 50명. 50명인데 이게 차 처리가 안 돼. 살아났네? 어, 탈출하다가 죽은 자들. 극한직업 BM 교도소의 청소부를 맡아라. 어, BM의 어, BM의 대속청이 끝난 후 어, 피가 얼룩진 어, 교도소의 모든 바닥을 닦아라. 어, 극한직업 어, 또 폭동이야. 그냥 신 앞에 빨리. 또 귀찮은 일이 발생했네. 내가 저기 샷건 들고 있다고 내가 저거 제압하라 그랬지? 했어 안 했어? 어, 외부에 있는 특공부대까지 불러야 돼 내가? 어? 이런 쌍칼의 놈들. 내가 저마들 진압하라고 그랬어 안 했어? 야, 쓸어 빨리 가. 빨리 시끄럽고 빨리 가가 쓸어버려. 일반 교도관 빠져. 자, 일반 교도관 빠지시고 지금부터 무장 교도관 부대가 들어간다. 무장교도관 부대 여기 다시 순찰해야겠다. 애들이 무기가 너무 많아. 어, 무기가 다 없어질 때까지는 여기서 좀 군무를 시켜야겠어. 됐고
여기는 한 줄 없애고 다들 한 줄 없애도 교도소 전체를 다 돌릴만한 무장경비대가 움직일텐데. 오케이 빨간색 배치 끝. 무장경비대를 보자. 하나 둘 셋 넷. 최후 방어선. 야 근데 이거 다 언제 치우냐. 치우는 것도 이기잖아. 입마늘 뒤지면 100% 무기부터 시작해서 다 나옵니다. 전체 수색 못해요 이제. 전체 수색 누르는 순간 튕겨요 이제. 교도소가 너무 커갖고 누르는 순간 튕깁니다. 아 저장 해보고 할까? 이게 튕길 확률이 50대50이거든요 지금. 아까 한번 튕겼어. 가라! 오 된다! 자 갑시다. 자 일단 권총 47개 감사합니다. 몽둥이 155개 감사합니다. 산탄총 52개 감사합니다. 테이저 32개 감사합니다. 도끼 25개, 감옥열쇠 208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지금 요 분위기에요. 심각하지요. 권총이 47자루야. 샷건이 52자루고 테이저가 32자루. 감옥열쇠가 208개. 열쇠가 아주 훌륭합니다. 다 뒤지는데 하루종일 걸릴 것 같은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완전 수색 진행 중. 이런 보충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 마름모래님하고 농님님을 저 숙청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은행 잔고 좀 쳐보고 얘기해주세요. 은행 잔고가 2원 있어요. 2원 마이너스 1146원 있어요. 이거 갖고 어떻게 교도관을 지원합니까? 돈 줘 돈? 돈 주시면 됩니다. 이거 거의 다 무장으로 남아요. 아까 제가 야들한테 템을 다 뿌렸잖아요. 제가 저마들한테 지금 템을 뿌려갖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무기를 다 뺏어갖고 한겁니다. 경찰복이 155개. 미쳤어. 확실히 여기는 미친 곳이다. 일단 운동장에 다 때려 몰아넣고 또 죄수 받자고. 이 교도소로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지옥을 맛보게 될겁니다. 자, 싹 뒤져보고 일단은 여기 안에 있는 놈들부터 뒤져봐야 될 것 같은데. 100% 샷건 나와 이거. 샷건이 52자루가 다가 아니야. 이건 뭐야? 클립보드? 뭐야? 우리 간부 죽었나? 아닌데? 클립보드 어디서 났대? 최종 방어선 문제없음. 야 교도소 전체 수색하는 것도 끝이 안 빈다. 끝이 안 보여. 와 얘는 차라리 교도소 감방 안이 감방 안 넣으니까 대형 운동장 하나 만들어서 거기 넣었죠. 대형 운동장. 여기가 대형 운동장이잖아. 1000명까지 수용 가능한데. 2000명까지 계산 결과 여기 2000명까지 들어가지더라고요. 2000까지 돼요. 2000까지 고작 200명 갖고는 여기 가득 안 찹니다. 내가 무기를 너무 뿌린 것 같아 인간적으로. 감방을 지우면은 야들이 운동장으로 안 가요. 전부 다 수용실 안에 다 있어요. 감방을 지어줘야지 얘를 제가 이제 뭐 운동장 하면 이제 야들이 운동장으로 가는 거지. 그 전에는 안 갑니다. 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그 감방이 배치되지 않았다 하면서. 산만이요. 시간만 있으면 못 부풀린 것도 없지.
솔직히 이게 해보니까 죄수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간만 있으면 죄수수는 늘어나요. 그냥 어차피 맵은 무한대로 또 늘릴 수 있고 맵은 사면 되니까 무한대로 늘릴 수 있고 죄수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보다시피 남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630명 있는 교도소에서 지금 270명으로 숫자를 내려놨는데 지금 사람 많아갖고 숙청했는데. 하여간 불가능한 게 현실? 뭐 불가능해. 하면 되지. 여러분들이 제 컴퓨터만 바꿔준다면은 한 10만 명도 돼. 10만 명만 되겠습니까? 한 20만 명도 키울 수 있어. 숫자는 그때부터 의미가 없어져요. 자, 바늘 나왔고요. 이거 뭐 수색하다 본자 다 볼 뿐이구만.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괜히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여러분 추천과 절찬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내일 저 수색 끝내고 하자고요. 여러분 내일 봅시다. 힘들어.